지구촌 가족 누구도 외롭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머니의 마음으로 스웨덴 이웃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신 장길자 회장님.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웃에 봉사하며 나눔과 베풀을 실천한 회장님의 생애는 스웨덴 이웃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복지재단 국제 윌러뷰 운동본부를 설립하신 장길자 회장님은 차별이 없는 따뜻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약자 지원사업, 생명의 근간인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여성인권보호사업, 미래의 꿈나무인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미래세대 지원사업, 인류의 터전인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지구환경보호사업, 그리고 지구촌 가족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국제평화협력 사업에 이르기까지 글로벌한 복지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길자 회장님은 해마다 새생명사랑 가족 걷기 대회를 개최하여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이웃들의 실상을 알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을 위로합니다. 우리는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지구촌 어느 곳이든 소외된 계층, 애로운 이웃, 고단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을 돕고 애로운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수고님들 많아요. 다시 힘냅시다. 예? 가진 게 많지 않더라도 사랑이 있다면 나눌 수 있다는 회장님의 가르침. 회장님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윌러뷰 회원들은 내 이웃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외면치 않고 어머니의 마음을 닮은 따뜻한 사랑을 나눕니다. 장길자 회장님은 생명수처럼 솟아나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건강한 미래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혈액부족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생명을 나누어주는 헌혈 하나둘 운동. 소중한 생명의 불씨를 나누어주는 헌혈 릴레이는 전 세계 51개 국가, 198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길자 회장님은 생명의 모태인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 결혼 이주 여성 친정 보내주기,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등 여성들이 차별을 극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장길자 회장님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아동 청소년들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가난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마음으로 학교 시설 지원, 교육 물품을 지원합니다. 건강한 지구, 지속 가능한 환경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지구 환경 보호 사업. 장길자 회장님은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후 난민 캠페인을 통해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일깨우고 대학생으로 구성된 글로벌 환경 리더를 양성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회장님의 클린월드 이념은 도심, 산, 강, 바다를 정화하는 손길로 이어졌고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장길자 회장님의 클린월드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발생하고 있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길자 회장님은 글로벌 간담회 및 포럼을 개최하여 긴급 구호 활동과 지원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행복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국제기구, 각국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온 인류를 품어 안는 장길자 회장님의 국제평화협력 사업은 국제사회의 공통과제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 UN SDGs 이행과도 뜻을 같이 하며 인류 평화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존중받는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글로벌 복지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장길자 회장님. 회장님의 가르침인 따뜻한 어머니의 마음이 전해진다면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행복만이 지속될 것입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세상. 그 중심에서 장길자 회장님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